안녕하세요. 꽃피는 마당입니다. 올해도 찔레 울타리에 찔레가 곱게 잘 피었습니다. 한 포기 찔레에서 두 줄기를 내어서 한 줄기는 지붕으로 올렸고요. 지붕으로 올린 아이는 많은 꽃을 피워냅니다. 여기는 잘라주지 않고 자기가 크는 대로 그냥 두었고요. 여기 울타리 하는 데는 한 줄기만 그냥 1년 동안 키웠던 아이 그대로 두고요. 꽃은 조금씩만 잘라주면 되는데 올해는 그냥 놔뒀고요. 그래서 꽃송이가 좀 작지요. 외줄기 찔레 울타리 어때요? 괜찮지요? 한 포기의 찔레가 이렇게 많은 꽃을 피웁니다. 꽃도 오래 가서 좋습니다. 화분에다 분재로 키워도 됩니다. 찔레는 병충해에 강해서 좋고요. 추위에도 강하답니다. 격분홍 찔레입니다. 집 옆에 아치로 세워 보았습니다. 붉은 조팝, 황금 조팝, 곰 조팝, 장미 조팝, 서주 조팝, 조팝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백합 중에 미니 백합이 제일 먼저 꽃을 피웁니다. 이 찔레는
꽃이 처음 필때 꽃색이 아주 예쁩니다. 분홍 크리산템은 오래 사는 것 같지 않고요. 자연바라에서 여기저기에서 사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한 포기 꽃이 피었어요. 저는 이거 시크릿 적응하면서 비밀을 적응하면서 뜨깔잎수국 처음에 필 때는 깨끗해서 좋고요. 시간이 지나면 곱게 물이 들어서 좋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꽃송이를 많이 올린답니다. 새로 들여온 아마릴리스입니다. 웨딩드레스는 신부가 돋보여야 하듯이 혼자 있어야 합니다. 옆에 수국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모양이 예쁘게 자라지가 않아요. 흰 수국이에요. 고정색 수국입니다. 아나벨 수국들이 월동도 잘하고 참 추천해주고 싶은 꽃입니다. 분홍 아나벨이고요. 흰 아나벨도 참 예쁘고 좋습니다.
희나나벨 처음에 이렇게 연두색일 때도 예쁘더라고요. 꽃꽂이에도 좋습니다. 자연바라에 의존하는 락스퍼입니다. 락스퍼는 자연바라도 자라고요, 월동도 자라기 때문에 씨앗 받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요. 자연바라도 조금씩 한답니다. 키 작은 초롱 꽃집에 낯달맞이가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찔레를 창고에도 올려 볼 생각입니다. 아이스캔디 꽃수가 많이 줄었지요. 단연초들은 이럴 때 다른 데로 옮겨주던가 아니면 걸음을 해줘야지 그냥 두면 망해버립니다. 관목들도 나이가 많아지면 걸음을 해줘야 합니다. 어린 묘목들은 걸음하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노란 꽁의 다리는 꽃 크기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케플락스포어 한 포기가 이렇게 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수국 올릴게요.